헤드레드는 코어 근육과 복근 강화에 좋은 운동입니다. 호흡은 짧고 힘있게 뱉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시선은 발끝을 향하며 복근의 힘으로 상체를 들어 올려 유지해야 합니다. 세 번째 복근 운동은 헌드레드라는 운동이에요. 이 운동은 필라테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운동인데 우선 헌드레드를 배워볼게요. 이 운동 자체는 유산소 효과까지 있어서 복근도 강화가 되지만 복근이 아니라 살도 빠지는 그런 운동이어서 효과가 좋은 만큼 좀 힘들 거예요. 자, 우선은 차례대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우선 아까처럼 테이블탑을 해볼게요. 테이블탑 자세에서 이번에는 양 무릎을 붙여볼게요. 무릎을 붙여야 조금 덜 힘들거든요. 자, 이 상태에서 우선 다리만 해볼게요. 다리만 45도로 쭉 뻗어볼게요. 자, 다시 무릎 접고 자, 이제 상체를 아까 크런치했던 것처럼 들어 올릴 텐데 상체를 들어 올림과 동시에 양손 밑에 간격이 살짝 있을 거예요. 양손과 그리고 매트 사이의 간격은 10cm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상체를 일으켜 볼게요. 상체 일으키고 양손은 10cm 정도 떨어질 거고 이 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위아래로 호두를 깨듯이 호흡은 후후후후후 이런 식으로 5번을 진행을 할 거고 마시고 5번 그리고 내쉬고 5번 원래는 헌드레드가 100회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루틴상 100회를 하는 것보다는 루틴의 흐름대로 해서 50회 정도로 끊어서 할 거예요. 그래도 헌드레드구나. 네. 한번 해볼게요. 자, 바로 다리부터 들어서 다리 뻗고 상체 업. 자, 이 상태에서 자 들이마시고 후후후후후 들이마시고 후후후후후 들이마시고 후후후후후 자, 다리 접어서 자 내려놓을게요. 자, 어때요? 아, 이게 힘드네요. 두 번째까지는 좀 그냥 할만하다 이랬는데 세 번째부터는 약간 내일 아침에 배가 아플 것 같아요. 이걸 100회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50회만.